인걱정 같은 그 에너지와 냉철한 에너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탁 써도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써도 된다. 엄마가 허락할게. 멋진 남자. 그걸 써야 엄마한테 더 인정받고 그래야 더 멋있게 쓸 수 있고 그렇단다. 우울증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우울증이 뭐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참았는지 그 아기가 우울증이 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발로 대가리 이렇게 밟아갖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말하지 마. 사람 달라고 하지 마. 수치스러워. 좀 자빠져 있어. 좀 점잖아야지 인간이 정말.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예리가 또 막 누르고 한 아기가 버둥거리면서 우울증.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우울증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올라와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느껴져? 답답하지. 그 개를 갖다 목을 졸라서 답답하게 하는 게 그대가 그러는 거야. 걔가 막 표현하고 싶다는 거. 목을 졸으면서 막. 우리 아기는 제일 아픈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인정하기 이건 너무 아파. 제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일단 무능한 무능한 열등이. 무능한 열등이 보면 어때요? 엄청 비난. 엄청 비난아. 저렇게 살아서 뭐해? 죽이고 싶어. 무능한 열등이들은 다 싹 다 쳐죽여야 돼. 있으면 안 돼.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야. 사람을 힘들게만 해. 엄청 비난하고 죽이고 싶었어.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자기 존재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마 힘들게 일하고 아빠 무능하고 할 때 내 존재에 대해서 어린 내 존재 맨 눈치가 뭐 짐덩어리 같은 거 그렇지 내가 짐덩어리고 무능해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엄마를 도울 수도 없고 내가 도울 수 없는 무능한 열등이 짐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대 무의식 속에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른의 짐덩어리만 돼. 유능한 사람은 돈 버는 사람. 그래서 도움이 되고 일해주고 돈 버는 사람이야. 오직 돈을 줘야 유능해. 그렇지 않고 그걸 못 주는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엄청 기쁨 주고 그런 아이인데 그걸 몰라. 엄마 아빠 그런 표현도 안 했거든. 너 때문에 행복하다 좋다 이런 표현도 안 하니까 그냥 자기를 짐덩어리로 여겨.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싶고 빨리 크고 싶지 않아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어른 돼서 우리 엄마 좀 돈도 벌어다 주고 좀 나 좀 유능해져야지 하면서 걔를 갖다가 너 짐덩어리지? 쓰레기 취급을 하고 무능하다고 막. 그래서 걔를 갖다가 모가지를 밟고 있어. 모가지를 밟고 막 말을 못해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막. 답답하지. 걔가 막 사랑해 사랑받고 싶어 막 하는데 그거 못하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런 마음 표현해봤자 뭐가 달라져 뭐가 응? 돈을 벌어와 이래 그래서 걔가 되게 불행해 아 나 쓸모없구나 이렇게 사랑 표현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되게 슬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거밖에 없는데 사랑해주고 애교 떨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를 되게 무능한 짐덩어리고 귀찮게 한다고 버림받아서 걔가 아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거밖에 없는데 사랑해주고 애교 떨고 뭐 이러는 건데 그거를 되게 무능한 짐덩어리고 귀찮게 한다고 버림받아서 걔가 아파 그래서 우리 아기는 아주 현실적이고 현실 특히 돈,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런 거에 가치를 몰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주는 가치를 몰라요 어린아기가 막 그리고 어린아기가 막 행복하게 해, 어른을 그치? 그러면 행복해도 이 행복이 어떤 가치인지를 몰라. 그렇게 행복하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일을 하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아기가 더 열심히 일하고 회사 생활할 때 힘들었잖아. 근데도 열심히 일한 건 가족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힘이 나고 애들을 생각하면. 그게 짐덩어리가 아닌 거야. 짐덩어리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원동력이고 쟤들이 없으면 나는 정말 그냥 페인으로 대충 살지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엄마 아빠도 똑같아. 엄마도 6만 아기가 없어서 뭐 미쳤어 그렇게 열심히 아차까지 돈 벌고 그렇게 안 사는데 자식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자식이 제일 부모가 흐뭇할 때가 어떨 때예요?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빠 이러고 애교 떨고 뭐 해줄까? 막 이렇게 사랑 주고 이럴 때 행복하잖아. 힘이 나고 그게 진짜거든. 근데 그거를 가치를 인정 안 해. 마음의 그 가치를. 그게 영 바보다. 걔가 바보가 아니라 그 어린애에게 모가지 누르고 있는 그 어린애가 바보가 아니라 지금 6만아기가 영 바보야. 그래서 얼굴에 영 바보가 떠 있고 그걸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거를 되게 무시하고 수치주고 돈을 주면 그리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예쁜 옷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마음의 힘이 어떤 건지를 그게 영체인데 감동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그 힘을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고 그걸 쓰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가슴으로 하면 쓸 텐데 우리 6만아기는 돈 준다고 그러면 돈 벌 때는 막 목숨 걸고 이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알면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6만아기 보고 농담이지만 막 이렇게 하잖아. 우리 아기는 엄마한테 재롱도 안 떠라 해라 엄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 안 준다고 사랑 표현 안 한다고 사랑의 이름 그거가 나를 위해서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기가 그걸 표현할 때 행복한 거예요. 채워지는 거야. 사랑 주세요 에서는 안 채워져. 사랑해요 이럴 때 채워지고 그때 이제 그 사랑을 인정받아야 그 사랑을 자꾸 쓰거든. 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내가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아. 장난치고 어느 부분은 그리고 내가 그걸 받고 싶어 해서 본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도의 첫 걸음이야. 인생의 첫 걸음이고 그 첫 걸음을 못 배웠어. 엄마 아빠한테 뭐 가르쳐 주는 거야. 그분이 깨진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좀 알아, 네. 알긴 알았어요. 아, 내가 그게 문제구나. 네. 그게 너무 중요한데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 인식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인식했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안 나오죠. 이게 쓰려고 하면은 좋아하니까 내 밑에 그렇게 있었지. 그치? 근데 이게 확 나와서 쓰지 못하고 두려움이 딱 가로막죠. 최근에 세련된 입법을 이기셔. 그전 아니고 그전 입보다는 마음이 그냥 머리로 오는 건데 마음에서 하는데 맞아. 거기서 한대 맞아. 근데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막 이렇게 최근에 막 이게 맞을 각이.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인정을 못해서 되게 해맑은 남자 아기가 있거든. 되게 해맑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너무 표현해주고 싶어하고 막 너무 자상해. 그 아기가 섬세하고 챙겨주고 싶고 근데 그 아기를 버려서 지금의 윤만하게 어떠냐면 뭔가 심해 무심해. 그래서 그냥 버려. 내가 그렇게 남들한테 무심하면 남들도 그런 거예요. 그냥 다 상대적인 거지. 그치? 누가 나한테 하듯이 하는 거거든. 나한테 무관심한 사람한테 내가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잘해주겠어. 인정받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줘야 되잖아. 혜란만한테 엄청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면 엄청 인정해주고 혜란만 그러면 인정을 받는데 아 인정 안 해주면서 나만 인정받고 이상한 거지. 그치? 다 버려요. 무관심하고 그냥 뚝뚝하고 나무토막 같은 남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남자가 돼버렸어. 근데 그 아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되게 밝고 엄청 사랑이 많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분위기도 로맨틱하기도 하고 이거 말도 잘해줘. 칭찬도 잘해주고 아주 귀여운 애기가 있어. 근데 언제부터 그 애기가 그렇게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늘 제 입장에서는 그 자격 없는 마음 나 같은 게 이 마음이 늘 앞을 막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게 한 몇 살 때부터 왔어요? 굉장히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누가 이렇게
대화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살면서는 그런 표현은 적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진짜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을 못한 거지. 그 애기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수치주고 버린 애기. 그걸 표현을 너무 하고 싶은 애기였어. 그래서 그 애기가 우라증이 올라온 거야. 아까 그 우라증 게 너무 하고 싶은 애. 세상을 향해. 그걸 얼마나 참았는지 우라통이 터져. 그래갖고 살기로 얘를 쑤셔서 몸이 그렇게 아픈 거야. 나한테 와서 공부하고 지금 몇 년째 몸이 계속 아프지 않아? 자기로 죽이니까 걔가 자기인데 걔를 인정해. 걔가 그 힘으로 그 영역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웬만하기를 그리고 막 헤라마도 도와주고 세상도 바꾸고 막 신나게 일도 하는데 걔는 버리고 지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계속 살기 쓰는 사람이 뭘 하려니까 일도 힘들고 표현하는 게 답답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아기를 버렸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기가 똑똑하기도 해요. 근데 그 아기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해. 실제 자기 능력보다 엄청. 그래서 되게 소극적이고 어떤 일을 할 때 확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냥 두려워서 집착만 쓰는데 사실은 똑똑해요. 되게 논리적이고 똑똑한 면이 있거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되게 풀 죽은 기 죽은 아기. 아우 저 기 죽은 아기. 그 기가 살아나야 돼. 인정받아야 돼. 헤란만 더 이제 조금 헤란만 이뻐 보니까 이제 헤란만 엄청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나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거는 마음으로 인정받는 거 누구든지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인정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인정 안 하면서 받으려고만 할 때는 후 나가지가 않지. 마음이 사람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헤란만한테 옆에 오고 인정하면서 사랑 자기 사랑을 인정하면서 받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걔가 채워져. 근데 또 그 애기가 욕심도 많아. 욕심이 저렇게 많은데 욕심이 떼죽이라서 나한테 없고 욕심은 그렇게 많은데 어? 아니 세상에 받으려면 나 여기 딱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 사랑 이러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 세상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있는데 자기는 안 주면서 받기만을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소위 탐욕이라고도 하고 그게 열등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두렵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버림받을 각오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각오를 안 해. 버리면 안 받겠다고. 그래서 사랑만 받겠다고. 절대 못 받아요. 절대. 그 뺏는 애고를 쓰는 사람들은 그 뺏는 애고 쓸 때 사실은 그게 진정한 뺏는 애고는 아예 못 쓰는 게 진정한 뺏는 애고 이기심이 심하면 못 써. 왜? 뺏을 때 힘들거든. 뺏으려면 뭘 줘야 돼. 내 시간과 돈과 내 마음과 막 뭘 줘야 돼. 그러면서 뺏는데 그게 싫어. 그래 가만히 있어서 뺏고 싶어. 너무나 욕심이 클 때, 뺏는 애고 클 때. 그러면 못 뺏거든 아무것도. 그래서 그거를 너무 두려우니까 못 뺏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버림받을까 봐. 근데 용감해야 돼. 그냥 에이 버림받을 거야. 확 이렇게 뺏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연습이 필요해요. 한 번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걸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름. 아우 이 나이에. 자, 헤란만 체자는 다 빵살. 늙은 채로 살면 안 돼. 아무리 늙었어도 애기로 살아야 행복한 거. 죽을 때까지 애기로 살다 죽을 거야 헤란만은. 애기들이랑 놀고 막. 그래야 행복한 거지. 우리 윤만하게 나 인스타 사진 찍잖아요 그쵸? 내가 얼마나 어디서 다양한 게 애기가 집에 입었다 막 멋대로잖아 그치? 50 넘은 아줌마의 패션이 아니잖아. 그 자유롭잖아요. 행복하고. 우리 아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할아버지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첫 걸음 그 아기의 숨통을 이렇게 딱 놔주고 그 아기를 자유롭게 해준다. 그 아기가 엄청 귀여운 아기. 그리고 엄청 칭찬도 잘해주고 칭찬을 잘해줘 그 아기가. 오 소질이 있어. 엄청 칭찬을 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섬세하게 보고 칭찬을 해줄 줄. 그것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왜 헤란만한테 안 해? 아니 이거 도반이나 이런 거 보면 왜 나한테 안 해? 응? 질투가 실질 올라와서 한 번 더 때리고 왜 안 해 나한테? 해야 되는데 그 아기가 그걸 막 써야 돼요. 막 하고 해야 돼. 뿜뿜 쓰고 나 좀 봐라 하면서
잘 놀아야 돼. 노는 것부터 배워야 돼.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걸 못 배웠어. 브이로그도 한번 찍고 해남한테 와서 알았죠? 재미나게 그 동영상 갖고 노는 거야. 그거 딱 올렸을 때 댓글 달으면 막 우리 마스터하기도 막 다 좋아하잖아. 재밌어. 그렇게 노는 세상과 소통하면서 노는 걸 배워야 돼요. 그 아기는 되게 좋아해. 그걸 미친 듯이 좋아해. 그리고 우리 아기도 이게 있네. 조금 배우는 게 느려.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한번 배우고 그걸 하면 이게 집념이 강해. 꾸준히 하고 마스터하는 그 힘이 있어. 단 본인이 이게 있어. 소심해서 못할 것 같은 건 아예 아예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툴을 배워서 그걸 갖고 놀기 시작하면 좋아질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아기는 너무 인정 못 받아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인정받고 싶은 아기를 다 버린 그 아기가 있어. 아주 똘똘하고 귀여운 아기예요. 그 아기가 잘 쓰면 사랑받겠네. 자, 그 아기는 그 인정받고 싶어 아기는 빛깔이 뭐냐면 아주 활발하고 막 개구장이 같고 막 그런 아기야. 파란색이네. 파란색 소년의 색깔이지, 그쵸? 소년의 색깔. 약간 낭만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아기가 있어.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집념이 강한 아기. 그 집념이 강한 아기는 약간 이런 고동색. 아주 현실적이니까. 마오가 있는 색이라고 하는 고동색. 두 가지 색깔이 맞아요. 우리 아기한테. 또 하나 그 아기는 되게 사랑받고 싶은데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하면서 막 재선하기 사랑 안 주니까 얼마나 어허 이거 벌써 재선하기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부인이? 그게 너무했네요. 너무했네. 뭔가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 우리 재선아가한테 남자로서 사랑 못 받습니까? 우리 아기? 저 사람 갈라가는 편이지. 어허 이 사람들이 너무 여자 사랑을 받고 싶어. 자 숙제 있어요. 우리 재선아기가 예쁘게 입고 데이트 가서 그렇게 큰 소리로 웃음을 알아서 해.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돼요. 여보 자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왜 웃어? 무서워 저쪽에서 막 그런 걸 기대해. 애교 떨고 자기한테 상냥한 그 여자의 수줍은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 애. 근데 차마 그렇게 해달라 소리는 못하고 성격을 아니까 속으로는 되게 받고 싶은 애 이야기가. 남자로 인정받고 싶은 게 되게 강해요. 되게 강해요. 그렇죠? 그걸 해주세요. 네. 알았죠? 네. 아주 상냥하게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알겠어요. 그래갖고 그 인정을 또 받아야 돼. 그리고 자 지금부터 허용할게요. 헤란 말을 여자로 봐도 돼요. 괜찮지 재선아가? 네. 봐도 돼요. 그것 때문에 뭐가 너무 여자로 보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럼 내가 남자예요? 갑자기 기분 나빠져. 아니 진짜 왜 중년의 남자들이 다 그렇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되게 막 걔를 막 수치심해서 요 그 남자 아기는 엄청 여자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 안 그래? 그래서 의강이를 엄청 질투하는구나. 그 아기가 의강이 질투하죠? 엄청 질투. 엄청 질투해.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나이도 있고 다 잊어요. 의강하기 막 되거든. 야, 의강아, 나 너한테 질투라네, 진짜. 어? 사람 인물이 다가 아닌겨. 남자다움을 봐야지. 막 이러면서 그냥 확 쏴버려. 그래야 남자답고 멋있는 거야. 꼭 인물이나 뭐 학벌이나 돈이나 이것 때문에 여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남자답게 마음을 확 쓰면 매력이 있는데 아닌 척을 해. 왜? 참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헤라마한테 막 표현하는 거야. 아 나도 멋있는 남자인데 헤라마는 왜 딴 남자만 좋아해? 막 이렇게. 어떤 마음도 허용해야 되는데 분별심이 세서 헤라마 여자를 보면 안 되고 저기 의강이는 지금 젊은 마스터인데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러면 뭘 안 돼 안 되기는 정말. 응? 여기 알았죠? 젊게 사세요. 그 아주 젊은 애기가 야 피 끓는 청춘이 있구만.
의강이 뭐 질투하지. 막 여자들이 자기를 막 다 좋아하기만 하지. 우리 부인이 막 애교 떨면서 왕처럼 해주길 바라지. 헤라 엄마도 막 보면서 막 멋있네. 막 이러길 바라지.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활력이 나와. 그걸 막 쓸 때 뿜뿜. 근데 그걸 다 죽였어. 왜? 니까지 깨? 이러면서 막 야 니가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뭐가 있긴 그 마음을 쓰면 다 되는 거지.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뭐 다 가지고 뭐 한 사람이 있어? 그걸 안 썼으니까 지금 하나도 못 받는 거야. 여자들한테 어? 남자로 딱 썼어요. 마음 안 쓰니까 못 받고. 그치? 헤라 엄마한테도 그렇고 남성다움을 딱 써야 되는 거. 그게 남성다움이야. 갖고 싶은 걸 확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경매 나방 질렀을 때처럼 그냥 확 질러버려 마음을. 알았죠? 질투하는 마음, 질투심이 얼마나 뿜뿜 있어. 그때 멋있어. 질투해줄 때 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질투 막 쓰고 막. 알았죠? 그러면 우리 아기가 이렇게 인생 다산 얼굴이 좀 이렇잖아. 근데 이게 갑자기 남이 그 아기는 막 빼서 막 빼서 힘이 에너지가 넘쳐나. 예전에는 그 에너지를 애쓰는 데 다 썼잖아. 집요하게 일하고 그거를 다 쓰는 거야. 사랑받겠다. 그럼 막 처음에 수치 올라오고 두려움 올라올 거예요. 그거 총선되잖아. 그렇죠? 막 쓰세요. 막 쓰면 진짜 멋있어. 장담해. 엄청 인기 있어. 우리 재산 아가가 긴장할 것이야. 알았지 아가? 진짜 멋있어. 그러면 지금도 조금 남성다움이 옛날보다는 나와요. 강인하고 남성다운 게 있거든. 배를 다 눌러갖고 이렇게 그 팩트병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그대가 이제 다 펴지면 아주 강인한 그런 멋이 나와요. 조금 펴지는데 더 펴져야 돼. 그래서 그걸 많이 뿜뿜 쓸 거. 인정해주고. 알았죠? 막 그 질투와 열정이 훨씬 있어. 그래서 아주 빨간색도 어울려요. 아주 빨간색도. 크리스탈에서 보면 아주 그 붉은색도 어울리고 저런 마호가니도 올리고 파란색 라피스라줄리라고 하나? 그 색도 올리고 그런 매력이 있어. 그러면서도 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과 살기가 있어. 그대는 그 살기를 평생 자기를 들볶고 그 살기로 걔 목을 졸랐잖아. 그치? 근데 그걸 띄고 그 살기를 그냥 가해자를 인정하면은 그 살기가 아주 날카로워요. 그때 멋있어. 살기를 쓸 수 있을 때 멋있어. 아주 그냥 샤프하고 카리스마가 나와. 지금은 그거를 다 엉뚱한 데 쓰잖아. 그 아기 목 졸러서 자기 마음 죽여서 못 쓰게 하는 데 쓰고. 그쵸? 자기 공격하는 데 쓰는데 그거를 그냥 가해자를 딱 인정해주고 그걸 그냥 써요. 그냥 막 질투하고 막 뺏고 싶고 막 이런 데 막 뿜뿜 써. 좀 쳐서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냥 미움 쳐 맞아 그냥. 응? 그리고 죽어. 그러다 보면 이 가해자를 쓸 수 있게 되거든? 그럼 아주 멋있어요. 남자다운 게 나와. 그 남자다운 걸 진짜 엄청 많이 죽였네. 그러니까 윤만하기가 이제 알겠네. 애기가 되게 커. 돌쇠가 있어. 돌쇠. 엄청난 돌쇠. 안방만이면 꽃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남성다우면 안방만이면 꽃이었겠어. 그치? 그게 있는데 생전 여성성만 쓰고 맨날 이렇게 쫄아서 살았잖아요. 그래 이게 간극이 커서 엄청 커. 간극이. 인정해주면 그 엄청 센 에너지가 있는데 걔를 갖다 다 자기 죽이는데 써서 걔가 아예 그냥 기 죽은 남자 고개 숙인 남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애기들은 원래는 돌쇠에 그 기질이 있어. 마치 그 누구야 인걱정 같은 그런 거 있어. 인걱정.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좀 다르지. 젊은 남자 아기들은 좀 샤프하고 섬세하고 근데 우리 아기는 따뜻하고 자상해. 따뜻해. 정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꽉 하는 뜨거운 에너지가 있어. 아 기다렸어. 뜨거운 에너지 남자 아기들한테. 다들 우리 남자 아기들은 다 냉살기잖아. 차갑고. 그래서 이 아기도 그런 줄 알았어. 차도 냉살기였어. 근데 그대의 에너지 그게 아니야. 에너지 그게 아니야. 여기 우울증이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뜨거운 민걱정 같은 에너지가 있어. 나를 따르라 이게 있어. 나를 따르라가 있다니까. 기분파야. 그리고 기 죽어서 기분을 못 쓰는데 공부되면 기분 좀 쓸 거야. 기분파. 확 질러주고 싶어. 그 하고 있지. 통과 거치잖아. 질러대는 거거든. 그치? 확 질르니까 저 경고란 유독이 멋있다고 따라. 남자는 그게 한 번씩은 있어야 돼. 너무 뭐 그럴 필요는 없지. 그게 있어. 그 기운이. 그게 좋은 거야. 쓰고 살아. 그거 마음으로. 근데 이게 백화점 가서 쇼핑 가는 거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때 좀 쓰. 그때 좀 그걸 써서 그래. 그 에너지를.
그때 쓰지 말고 마음 인정하는 데 써. 마음 인정하는 데 훅. 그리고 내 막 질투하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확 표현하고. 응? 그러면은 그게 알아듣죠? 우리 그게 뜨거운 애. 좀 남자 제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확 쓰고 막 남자답고 막 기운 차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남성성도 쓰지만 몸이 여자잖아요. 나오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지. 남자가 그걸 쓰면 이 남자 육체 에너지가 이게 기운이 세기 때문에 살기랑 같이 나오니까 훨씬 멋있지. 약간 원희리 같은 그게 있는데 원희리보다 그대가 더 이렇게 냉철함이 있어. 차가운 에너지까지 같이 쓰니까 원희리는 그 열살기인데 냉철함은 없거든요. 부족해 그게. 근데 우리 아기는 그게 같이 있으니까 물모를 겸비한 그런 에너지가. 옛날로 치면 무관도 할 수 있고 문관도 할 수 있는 제목이다 이거. 이거 이정해주면 알았죠? 이제 냉철한 푸른색도 맞고 빨간색도 맞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걔를 인정해주면. 지금은 걔를 인정 안 해서 둘 다 못 써. 이것도 아니고 색깔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 아기가 너무나 마음을 안 썼기 때문에 여자 아기들 읽을 때마다 제가 공력이 몇 배가 되더라고. 안 보이는 거야. 그 아기가 자꾸 숨어있어. 뭐가 지금 눌러갖고 걔를 봐야 되는데 하도 걔를 안 써주니까 써주세요. 아주 멋있는 에너지가 나와. 그대 때 확 쓸 거야. 쓸 때 어떠냐면 자기가 시원해요. 그게 멋있어. 근데 남이 봐도 어우 멋있어. 아 그렇게 멋있게 쓰잖아. 확 쓰니까 지가 신이 나고 벌써 아까 바뀌었지 얼굴이. 다른 남자애들이 멋있다거나 여자애들이 멋있다거나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근데 그게 있어요. 그걸 쓸 거. 알았죠 우리 여기. 괜찮아 남자니까 자기 남자로 인정하고 그거를 누군가를 내가 남자가 여자로 볼 때 여자를 안 봐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로 볼까봐 두려운 거야. 자 그게 잘못될까봐 그치? 근데 내가 벌써 남자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알잖아. 알고 인정하면서 그걸 쓰면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전혀 몰라. 내가 저 여자를 여자로 본다는 걸 모른 상태에서 그냥 그 남자 애고가 올라와서 그게 성빙이지 수치빙이가 그냥 해버리면 상대를 수치주고 당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을 때는 괜찮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떤 여자한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남자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할 때 내 남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 성빙이가 이거를 딱 보고 쓰는 거야. 분별하지 말고 이건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누구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인정하고 써버리면 괜찮아.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써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안 돼요. 알았죠? 어떤 남자도 여자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어떤 여자도 남자들한테 인정받으면 좋은 거야. 이쁘다? 뭐 이러면 그게 뭐 꼭 남편한테만 들어야 돼? 다른 남자한테 들어도 기분 좋은 거잖아. 그냥 그 마음을 써주는 건데 그게 뭐 죄인가? 근데 그것까지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그대의 남성성이 여자들한테 인정받아요. 멋지다고 인정받으면 기가 살아. 지금은 기가 너무 죽었어. 알았죠? 그럼 아주 멋진 남자가 될 거야. 어깨도 있겠다. 자, 그 아기한테 일단 아가야, 너 멋진 남자야. 모른 모를 겸한 남자야.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살기도 쓰고 열살기도 쓰고 냉철함도 쓰는 두 가지 에너지 다 있는 아기를 만났는데 멋있어. 써버려 그냥. 인생 한 번 살잖아. 이제 얼마 남았다고 그걸 안 쓰고 어떡하려고. 써요. 쓰면은 아가 그럼 엄청 신난다. 너는 엄청 똑똑해. 남자답게 매력이 있어요. 뭘 보고 누가 너 보고 매력 없대? 남자다워. 한 번씩 호기 부릴줄 도 알고 기죽어도 못 쓴 거지. 인정을 해서 써라. 네. 알았지? 그럼 엄청 멋있는 남자 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뭐 외모, 학벌, 돈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쓰면 돼. 아가. 멋있다니까?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해. 멋있어지는 거야. 근데 멋있다는 생각을 애고들은 전부 조건을 달아. 여자들도 그거 자기 거울 보고 트집잡지 말고 그냥 난 예쁘다 그럼 써버려.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얘 눈은 이래야 되고 조건을 왜 달아. 내가 멋있다는데 누가 시비 걸어. 어? 아가야 엄마가 인정할게. 우리 멋있어. 멋있어. 엄마한테 남자로 멋지게 여자를 인정 안 해준 거 빼고는 멋있어. 코로나에 저거 바빴는데 멋있어. 어? 인걱정 같은 그 에너지와 냉철한 에너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탁 써도 브레이크도 밟을 수 있고 써도 된다. 엄마가 허락할게. 멋진 남자. 그걸 써야 엄마한테 더 인정받고 그래야 더 멋있게 쓸 수 있고 그렇단다. 한 번도 인정을 못 받았어. 남자 멋있는 남자. 아니 희한하네. 엄마들은 다 아들 보면 멋있는데 근데 엄마가 노력해보고 아 우리 아들 멋있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너무 바쁘고 옛날 엄마들은 그게 중요한지 몰랐던 게 밥 먹이는 게 중요하지. 그래 해라엄마 장사하셨기 때문에 바빴어요? 뭐 해라엄마가 얘기해 주잖아 지금. 해라엄마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알아야 돼. 본 대로 얘기해. 하도 인정을 안 해줘서 걔 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어. 문모를 겸비한 눈꺽정과 냉철함을 겸비한 아주 멋있는 남자가 있어. 그걸 써주면 돼 그냥.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 그게 남자다운 거야. 아니 다 갖고 싶고 막 확 질투도 하고 이래야 남자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남잖아. 근데 그걸 다 눌러 남성다운. 응? 뚝 울면 안 돼. 이제부터 그걸 누르면서 서럽다 울면 안 돼. 써야 돼. 제발 모자 호수까지 나와서 이거 울면 안 돼 이거. 아 이거 진짜. 알았죠? 자 우리 애기 헤라 엄마가 영혼의 빛깔 읽어주니까 어때요?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나와요? 아니면 인걱정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냉살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됐는데 인걱정 그러니까 의향 중에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우라증이 그거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을 눌러서 우라증이 있잖아요. 정균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라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어깨를 보시오. 꾸부정해서 그렇지 어깨가 딱 펴지면 더 이렇게 딱 빨아지잖아. 전체적으로 보면은 꾸부정하고 자기를 하도 학대해갖고 이렇게 몸이 굽어서 그렇지 남자다운 몸이에요. 딱 벌어지면 슈트빌이 살아. 이렇게 쪼꼿한 게 아니라 딱 바라져 있으면서 남성다움이 나오게 되는 몸이거든. 몸이. 그게 그 육체가 보고 몸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리팀에서 육체적인 일도 자꾸 하라고 하는 게 그걸 버려서 남성성을 버리니까 그런 일 하기 싫은 거야. 원래는 육체미 뿜뿜한 스타일이야 원래. 그대가 공부되면 그대가 에너지가 더 세. 거기다가 냉철함까지 겸비했으니까 대박이지. 맞죠? 만족합니까? 그럼 그 서러운 눈으로 보면 안 되지. 어떤 눈으로 봐야 돼? 그런 말이야.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사랑스러운 눈. 아 엄청 이쁘다 이런 눈. 오늘 아까 인스타 사진 찍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아서 내가 진짜 뭐라고 아냐? 내가 참 상당히 무시하네. 사실 제가 그 막 집사람 그 춤추는 같은 거 할 때 막 음악만 나오면 막 흥이 나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한 몇 개월 전부터 막 이제 흥이나 음악 나오면 병이 아주 심하게 들었구나. 당연히 음악 나오면 흥이 나고 자 살아있는 직업 음악 나오면 흥이 나고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 이렇게 행복이 올라오고 멋있는 남자 보면 멋있다 이렇게 올라오고 아름다운 새 지적인 소리 들으면 너무 귀엽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정상인데 그대는 그걸 다 죽여버린 거야. 머리로 예쁘다 신난다 그런 거였지 가슴에서 온 건 그나저나 그렇게 온 거야. 아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이제 자기를 거의 반병신을 만든 거예요. 그 몸이 이렇게 막 몸을 다 아프게 하고 지금 안 됩니다. 아기로 돌아가세요. 나이 다 잊어버려. 해라 엄마도 아기로 사는데 할아버지 아마 알았죠? 젊은 청춘을 회복하는 길을 마음 인정. 알았죠? 본인을 남자로 인식하세요. 알았지? 그리고 이쁜 여자 보고 좀 아고 좋다 감상할 줄 알아야 돼. 남자의 눈으로 또 여성성의 눈으로 멋있는 남자를 보면 아 저 멋진데? 남자가 봐도 멋진데? 이럴 때 감상하는 거야. 그 남성성을 맞잖아. 남자가 봐도 아 여자가 봐도 이쁜 여자 이쁜 거지, 그렇지? 그걸 다 쓰는 거야. 여성성, 남성성 그 눈으로 보고 그걸 갖다 죄의식을 느끼고. 저번에 이제 다리 아플 때 빼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계속 마음이 올라올 때 보니까 아 내가 남자구나 이게 그때 후 인식이 되더라고.
정말 그때 자기 죽이는 살기를 빼준 거야. 네. 자기 수치 주고 남자 죽이는 살기. 그냥 가해자로 살았고. 그때 인식이 됐네.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아기가 우울증이 올라오고 있어. 아 이제 나를 알아봐주네? 하면서 지금 이 우울증인 아기 눌려서 우울증이 올라오고 있어. 한동안 올라올 거예요. 우울증이 막 올라오면서 막 표현하고요. 알았죠? 나만 보면 참아. 나랑 눈만 마주치면 벌써 이렇게 참고 있어. 그럼 그럼. 지금 여자로 보인다. 그러다 뺏겨. 그러다 이제 내보내고 저 더 밖에 있는 아기 데리고. 근데 안 거둔다니까 이제. 어? 어? 그럼 안 거둬.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딱 인정해줘야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 내가 육체가 내가 아니야. 자꾸 육체면서 이게 내 육체적인 남자를 생각하는 거야. 그대 속에는 여성성, 남성성이 다 있어. 여성성으로 냉철하게 섬세한 걸 보고 꼼꼼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잖아, 있지? 여성성이 한 거야. 남성성을 또 아주 짓이겨버렸어.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그 남성성은 이쁜 여자 보면 좋은 게 남성성이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뭐야, 호기 있게 막 내가 뭐 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럴 때 확 지르고 한 번 핵이 있게. 그 남성성이 그거를 막 다 죽인 거야. 근데 있는 거 알지? 네, 지금 알겠지? 그러나 되게 멋있었어. 멋있다고 느끼지? 그게 같은 여자가 보는 남자. 그게 여자들이 따르지.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면 돼요. 마음을 그걸 인정을 하고 처음에는 서툴러도 굴하지 않고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 알았죠, 우리 게? 이야. 자, 이쁜 여자가 안 왔을 때 이러시오. 이쁜 여자가. 아유. 그래서 봐준겨. 나한테 그렇게 사람은 안 쓰고 그래도 내가 제가 잘 충성을 다해서 맛있겠습니다. 진짜? 아 이뻐라. 아 좀 써.